YTN 라디오 이동현 일정면 성부 3부 시작합니다. 오늘 나온 뉴스들 언박싱 해드리는 기자 언박싱. 오늘은 헤럴드 경제 배도원 기자 연결합니다. 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코로나19 상황부터 짚어주시죠. 예,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총 39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날보다 44명이 줄어서 하루 만에 다시 400명대 아래로 떨어졌는데요. 최근 일주일간 신규 확진자 추이를 보면은 하루 평균 421명 꼴입니다. 이 중에서 그 거리두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을 하는데 핵심 지표가 되는 지역 발생 확진자만 놓고 보면 전날 기준으로는 이게 427명, 거리두기 2.5단계 범위고요. 오늘 기준으로 보면은 거리두기 2단계 범위인 평균 395명을 기록했습니다. 지표가 좀 좋아진 거죠. 다만 이제 최근 설 연휴 여파라든지 또 이제 거리두기의 좀 완화 영향이 얼마든지 좀 본격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시점이고 또 최근 감염 추이가 확진자 규모가 당분간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기에는 좀 어렵다라는 게 방역 당국의 판단입니다. 그러면은 그 내일 발표되는 단계 조정안은 완화될 가능성이 없는 겁니까? 뭐 아예 없다고 예단하기는 힘든데요. 일단은 현행 거리두기 단계가 한 번 더 연장되지 않겠느냐라는 전망에 좀 더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일단은 근거를 보면은 제가 아까 전주와 비교했을 때는 좀 나아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번 거리두기 조정 당시 2주 전이겠죠. 이때와 비교해서 오히려 더 늘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계를 하향 조정하기는 좀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많고요. 또 뭐 그렇다고 단계를 다시 올릴 정도의 어떤 확산세도 현재로서는 아니고 또 뭐 거리두기가 워낙 장기화되고 국민적 피로도가 높다 보니 뭐 현실적으로 거리두기 단계를 올리는 것도 좀 쉽지 않아 보이고 그렇다 보니까 결국 그대로 연장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뭐 연장이 되더라도 세부적인 방역 조치는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 원래 이제 당국이 거리두기 조정과 별개로 직계가족 제외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 이것도 내부적으로 지금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요. 다만 이제 당국이 현재 상황을 보고 있는 게 정책이다. 그러니까 재확산 가능성이 언제든지 있는 정책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거리두기 단계가 급격하게 좀 변화할 것은 기대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거리두기 단계를 변화시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배 기자가 얘기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사실 거리두기하고는 관계없는 거거든요. 예, 맞습니다. 3단계보다도 더 강한 지금 제재를 특별하게 하고 있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5인 이상 금지는 풀어줄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 들려서 제가 한번 여쭤봤어요. 야, 내일 오전에 발표가 나오니까요. 저도 좀 궁금합니다. 어떻게 나올지. 예, 백신 이야기도 해보죠. 내일 백신 접종이 시작인데 특정 예. 개인이 1호 접종자가 되는 건 아니고 전국 동시 접종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내일 오전 9시부터 전국에 있는 요양병원 또 요양시설 등에 있는 만 65세 미만 뭐 입원 및 종사자들 중에서 뭐 접종에 동의한 분들 한 29만 명가량을 대상으로 국내 첫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이 됩니다. 뭐 아시다시피 아스트라제네카에서 만든 백신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1호 접종자가 누가 될 것인가 관심이 많았는데 당국은 따로 뭐 한 개인을 지정하지 않고 전국에서 오전 9시부터 동시에 접종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질병관리청이 오늘 발표한 참고자료를 보면 특정 한 명을 1호라고 해서 의미를 부여하기보다는 접종이 시작되는 첫날에 의미를 두고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했고요. 뭐 다만 내일 이제 현장 상황을 서울 도봉구 보건소를 공개를 한다고 합니다. 여기 요양시설 종사자 한 60여 명 정도가 백신을 맞는 장면이 TV 전파를 탈 것으로 보이고요. 이렇게 1호 접종자를 따로 정하지 않은 걸 두고 사실 최근에 정치권에서 불거진 뭐 문재인 대통령 1호 접종 논란을 좀 의식한 거 아니야 뭐 이런 해석도 나옵니다. 사실 다른 나라들 이제 우리보다 먼저 접종을 시작한 해외 다른 나라들은 뭐 의료진이든 고령자든 뭐 정부 수반이든 이렇게 좀 다양하게 1호 접종자를 이렇게 특정을 했었는데요. 우리나라는 뭐 1호 접종자라는 상징적인 의미는 뭐 따로 가질 수가 없게 됐지만 뭐 어쨌든 백신 접종이 좀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 현장 방문을 위해 1년 만에 부산을 찾았는데 야권에서는 선거 개입이다 이렇게 맹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참석한 행사는 이제 부산과 울산, 경남, 부울경이라고 하죠. 이곳에 800만 시도민들의 어떤 공동 생활권과 경제권을 구축하는 계획이 담긴 어떤 행사입니다. 항만, 공항, 철도 등의 이 운송 체계가 다 모인 물류 플랫폼을 구축해서 이 부울경 지역을 우리나라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부상시키겠다. 뭐 이런 목표를 담고 있는 행사였고요.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핵심 인사들은 물론 뭐 이낙연 민주당 대표, 김태년 원내대표, 또 정부에서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등 당정청의 뭐 고위 인사들이 거의 뭐 총결집을 부산에 했습니다.
세 곳에서 진행이 됐는데요. 부산의 부전역, 또 이 가덕도 신공항이 예정된 가덕도 인근 해상, 또 부산 신항을 차례로 방문을 했고요. 청와대에서는 대통령이 주요 국정과제를 챙기기 위한 현장 방문이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아무래도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 얼마 남지 않은 시점이다 보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이게 사실상 선거개입 행보 아니냐라고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조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오늘 이런 선거 질서를 훼손하는 대통령의 노골적 선거 개입은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을 잊지 말길 바란다면서 일정이 끝난 다음에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검토에 들어갈 것이다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이제 오늘 행사에 그 송철호 울산시장, 김경수 경남지사 등이 이제 보고를 하는 일정이 같이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송철호 울산시장 같은 경우는 청와대 그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당사자로 재판을 받고 있고, 김경수 지사 같은 경우도 드루킹 사건으로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이제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조호영 원내대표는 피고인들과 같이 한 아주 불성사나운 일정인 것 같다라고 맹비난을 했습니다. 민주당 입장은 어떻습니까? 일단 민주당에서는 이 대통령의 이번 부산 방문이 지역균형 누진 정책을 점검하기 위한 정책 일정이다. 그러니까 이미 오래전부터 기획된 거다라고 국민의힘의 어떤 공세를 반박하면서, 국민의힘은 어떻게든 그 취지를 좀 훼손하고 공격하기 위해서 혈안이 된 것 같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국민의힘 조영 원내대표가 이 엠바고라고 하죠. 보도 시점 제한. 문재인 대통령, 그러니까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일정이 바로 그러니까 미리미리 공개가 되지 않습니다. 보안상의 이유 때문에. 근데 이제 이 부산 일정을 미리 공개를 했어요. 엠바고 전에.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갖고 몰상식하다라고 지적을 하면서 대통령 일정 공개한 거, 또 탄핵 운운한 막말, 또 이 부산의 발전을 위한 정책을 선거용이라고 치부한 것에 대해 즉각 사과하라고 촉구했는데요. 국민의힘은 뭐 지지 않고 재차 이거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야당 원내대표가 뭐 정확한 시간이나 장소를 대통령의 방문을 특정하지 않았는데 무슨 엠바고 타령이냐라면서, 과거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은평 뉴타운 방문했을 때,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부산 방문했을 때 그렇게 몰아붙이지 않았느냐, 심지어 그때 고발까지 하지 않았느냐라면서 따져 물었습니다. 예. 자, 어찌됐든 당정청이 하나가 돼서 가덕도 신공항을 밀어붙이는 모양새인데, 방금 전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법사위를 통과했고, 그러면 내일 본회의 안건 올라가고 마무리되는 겁니까? 예, 예, 뭐 일단은 거대 여당이 앞장서 추진을 하고 있고, 사실 뭐 국민의힘도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있다라는 어떤 이유 때문에 찬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통과하는 무난해 보입니다. 다만 이제 국토부나 기획재정부, 법무부가 이 가덕도 신공항에 대해서 좀 우려를 표했다라는 내용의 어떤 보고서가 어제부터 보도가 되면서 논란이 좀 계속되고 있는데요. 오늘 그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이 국토부가 좀 반대한 것처럼 비춰져서 송구하다, 그러면서 반대한 게 아니고 그 당시 특별법의 내용 중에 사전 타당성 조사 필요성을 설명하기 위한 거였고, 현재는 심의 과정에서 이 내용이 반영이 돼서 이견이 해소됐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뭐 민주당도 이 국토부가 이제 사업비가 뭐 최대 28조 원까지 이른다, 뭐 이런 문건의 문구가 여러 방안 중에서 국내선이나 뭐 군시설 모두를 포함하는 가장 고비용의 경우를 가정한 추산이다라고 좀 의미를 축소를 했고요. 뭐 국민의힘 부산지역 의원들은 야당임에도 한술 더 떠서 아예 뭐 국토부 이런 보고서를 낸 국토부 장관을 경질해야 한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뭐 이렇게 거대 양당이 하나가 한 목소리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처리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정의당이 오늘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게 뭐 전두환 정권의 평화의 댐, 이명박 정권의 4대강 사업에 이어서 최악의 토건 사업이다. 선거를 위해서, 표를 위해서는 뭐든 하겠다라는 생각은 대국민 사기다. 거대 양당이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된다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만 듣죠.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헤럴드경제 배두원 기자였습니다. 여론조사를 통해 민심을 읽어보는 시간, 민심은 숫자다 코너입니다. 오늘은 윤희용 오피니언 라이브 여론분석센터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금고용 이상 중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한시적으로 취소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을 두고 의사협회는 크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접종, 백신 접종 보이콧 이야기까지 했는데 관련 여론조사 나왔죠? 예, 리얼미터가 이제 오마이뉴스 의뢰로 2월 23일 전국 500명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말씀하신 이제 그 법안 취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금고용 이상 중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한시적으로 취소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 이에 대해서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물었습니다. 찬성한다는 응답이 68.5%였고요. 반대한다는 응답은 26%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찬성한다는 응답이 이제 상당히 뭐 매우 높게 나타나서 금고형 이상 중범죄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한시적 취소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많이 공감하고 있는 것이 이제 확인이 되었고요. 보게 되면 약간 정치 성향에 따라서 다르긴 했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찬성보다는 반대가 좀 높긴 했는데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찬성한다는 응답이 약 40%가량 나왔고 다른 지지정당이라든가 지역 연령별로 봤을 때 모두 이제 찬성이 높은 비율로 나타났습니다. 예. 각 사안에 대해서 여론조사할 때 항상 이렇게 지지 정당별로 좀 답이 갈려서 네. 좀 갸우뚱하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찬성한다는 응답이 반대하는 응답보다 약 3배 정도 나왔다라고 네. 하는 것은 어느 정도 국민 여론이 어떤 건지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텐데요. 네. 의협에서도 총 파업까지 이야기는 하긴 했습니다만 여론이 따가운 걸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 뭐 지난번에도 한번 의사들의 어쨌든 신뢰를 좀 떨어뜨린 일들이 있었는데요. 이번 같은 경우는 국민적 불안감이 있는 상황에서 또 백신에 대한 기대감이 국민들이 고조되어 있어서 이 불안과 불안에서 이제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것을 법안과 그것을 이제 연관 지으면서 국민들이 의사들에 대해서 또는 의협에 대해서 이제 불신이 이제 극에 달하게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보고 그래서 어쨌든 국민들은 생명을 다루는 이제 숭고한 직업이라고 하는 인식이 있었던 것인데 지금 신뢰가 상당히 낮아진 상황에서 만약에 이번에도 그런 것들이 더 불거졌다고 한다면 의사 또는 의협에 대한 그런 이제 신뢰가 사실은 거의 상실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데 대해서 아마도 위기감을 느끼고 좀 입장을 좀 완화한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예. 논란이 일고 나서 이재명 지사가 간호사에게 경미한 의료 행위를 할 수 있게 하자 백신 접종 권한을 임시로 허용하자 이런 주장을 했는데 네. 뭐 병원 가면 우리가 대부분 간호사들이 주사를 놓죠. 다만 관리 감독을 의사가 하는 것이고 처방을 의사가 하는 것이니까 그 관리 감독에 따라서 간호사가 놓는 건데 아마 이번에 예. 이 발언 때문에 국민들이 모르는 걸 아셨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의사 당연히 그 주사는 당연히 간호사가 놓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마 많았을 텐데 예. 그것은 이제 의사의 관리 감독 하에서 이제 간호사가 주사를 이제 놓는 것인데 어떤 이런 위기 상황에서 만약에 의사들이 보이콧을 한다 하면 예. 뭐 당연히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겠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정치권에서는 또 이 문제를 가지고 정치적 문제로 또 비화해서 논란이 되기도 했던 예. 것 같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간호사가 예측에 접종 같은 걸 할 수 있습니다. 자기 판단하에. 네. 우리는 조금 다른 문제인데 이 지사가 이렇게 말한 것은 만일 의사들이 그 백신 접종을 보이콧한다면 이런 가정하에 지금 나온 얘기인데요. 그런데 그렇죠. 네. 이제 이 지사가 이런 걸 들고 나온 게 최근 수술실 CCTV 설치와 관련해서 국회에서 통과가 법이 통과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 지사가 굉장히 강하게 이걸 가지고 국회를 정치권을 비판했거든요. 그러니까 수술실 CCTV 설치는 경기도에서 지금 하고 있고 환자 반응은 좋고 국민 여론도 상당히 높게 수술실 CCTV를 설치해야 된다. 이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 지사가 지금 이 CCTV 설치와 이 간호사에게 의료행위를 허하자 이거 같이 묶어서 자신의 어떤 정책 아젠더로 삼으려고 하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도 대권 차기 대권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만 굳히기를 하기 위해서 이런 건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는데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국민적인 어떤 우리 국민이 이제 세월호 사건 이후에 세월호 참사 이후에 어떤 이런 이제 안전에 대한 관심도 상당히 높아지고 또 그것이 아니더라도 최근에 이제 이런 흐름들은 뭐 지속적으로 강화되어 왔던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의료와 관련한 부분에서 국민들이 어쨌든 정보의 주권들 이런 투명성들을 확보하려고 하는 그런 시각들 인식들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재명 지사는 대권 주자로서 어쨌든 간에 이런 이제 국민들의 관심사 사안을 잘 포착하는 것은 이제 보이긴 하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것이 이제 그 아까 말씀하신 수술실 CCTV에 대해서도 찬성 여론이 예. 살펴보면은 뭐 경기도 여론조사도 그렇고 전국적 여론조사에서도 이제 필요하다고 하는 인식이 상당히 이제 높은 그런 상황이거든요. 예. 이번에 이제 국회에서 그것이 통과되지 않은 것은 뭐 이제 추가적인 논의를 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이고 아마 이후에는 다시 한번 논의가 되어서 긍정적으로 시도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수술실 CCTV나 또 의사들의 이 중대 범죄에 저지른 의사는 면허를
다시 획득하지 못하게 한다. 뭐 이런 것들 두 개 다 국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기 때문에 이 지사로서는 이걸 강하게 밀고 나가는 것이 나쁘지 않다 이렇게 판단했을 수도 있다 이 말씀이고. 네. 재보궐 관련 이야기도 해보죠. 지금 MB 국정원 정치인 불법 사찰 의혹에 박형준 부산시장 예비 후보의 이름이 거론되면서 국민의힘이 선거 개입이다, 공작이다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 부산 쪽 여론의 변화가 있었습니까? 가장 최근에 이제 조사한 결과가 나왔는데요. 이제 2월 21일부터 22일까지 이제 KBS 부산, 부산 MBC가 공동으로 리서치 앤 리서치에 이제 의뢰를 해서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조사에서 자산 사항은 이제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를 참조하시면 되는데 이 조사에서 이른바 다자구도라고 하는 여야의 출마한 후보들을 다 선택지에 놓고 물어보는 질문이 있었는데요. 거기서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는 26.1%, 더불어민주당의 김영춘 후보는 17.7%, 국민의힘 이현주 후보는 7.4%, 국민의힘 박성훈 후보는 3.3 이제 이런 순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다자구도에서는 이제 박형준 후보가 좀 이제 앞서 있는 그런 흐름이고 김영춘 전 장관 더불어민주당의 김영춘 후보가 이제 2위를 달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 KBS 부산과 부산 MBC 조사에서 지난 1월에도 조사를 했는데 그때에 비해서는 이제 김영춘 후보의 지지율이 4.5%포인트 이제 상승을 해서 좀 격차가 줄었고 많이 이제 관심을 갖고 있는 이제 여야 대표 후보인 박형준 후보와 김영춘 후보 간의 1대1 양자 대결 조사 결과도 있었는데요. 여기서는 박형준 후보 45.8%, 김영춘 후보 33.3%였습니다. 여기서도 좀 격차가 좀 있긴 한 상황인데요. 지난 이제 1월에 실시한 이제 같은 조사에서 에 비해서는 격차가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때는 한 15%포인트 이상 격차가 있었는데 이번 조사에서는 이제 10%포인트 초반대로 격차가 나고 있어서 최근에 이런 미세한 변화가 혹시 이제 가덕도 신공항에 대한 부산 시민들의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는 것인지 좀 주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말씀하셨던 대로 1차 조사 때보다는 2차 조사 때 김영춘은 오르고 박형준은 내리고 이렇게 있기 때문에 변화가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 또 하나 이제 정당 지지율을 살펴보면요. 같은 조사에서 민주당이 뭐 당연히 오차 범위 내이긴 합니다만은 국민의힘을 앞서게 나와 있어요? 네, 같은 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이 34.7%로 나왔고요. 국민의힘의 정당 지지율은 34.2%입니다. 그래서 뭐 0.5% 포인트 차인데 뭐 이 정도면 이제 사실은 어디가 앞섰다. 뭐 어디가 이제 뒤쳐졌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통계적으로 이제 오차 범위 내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큰 이제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이제 팽팽하게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많은 분들이 부산이라고 하면 어쨌든 보수적 정서가 강하고 그러면 제1야당인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월등히 높지 않겠냐라고 하는 시각들이 있었는데 최근 조사들에서 민주당의 정당 지지율이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과 거의 차이가 없는 팽팽한 흐름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것도 이제 아까 말씀하는 흐름과 마찬가지로 지난 같은 이제 KBS 부산, 부산 MBC 조사에서 1월에도 했는데 그때에 비해서 이제 격차가 줄어든 것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아까 이제 그 가덕도 신공항 이런 이슈가 좀 영향을 주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전개의 좀 뭐 전문가들의 분석이 있습니다. 가덕도 이슈는 뭐 거의 상수로 보이는데 이렇게 조금 좁혀진 이유는 그러면 그 박형준 예비 후보의 사찰 문제 그것도 영향을 줬다고 보십니까? 일단 그것은 먼저 그 국민의힘 정당의 후보인 것이니까 그것이 이제 정당에 대한 지지율 그래서 또 경쟁 정당의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요인으로까지 뭐 작동하지는 않을 것 같고 정당 지지율의 변화는 아마도 이제 가덕도 영향이 좀 크지 않았을까 싶고 후보들 간의 지지율 부분에서 박형준 후보 또 김영춘 후보 이 격차가 좀 좁아든 것은 아마도 이것이 이제 부산 지역에서는 전면적으로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아닌데 민주당의 중앙당 쪽에서 어떤 파상적인 공세가 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중앙 미디어 등을 통해서 전달이 되면서 다소간 추가적인 박형준 후보의 지지율 상승에 다소간 이제로 작동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알겠습니다. 주제를 좀 바꿨어요. 코로나19 속 또 다시 개학 시즌이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당장 다음 주가 개학인데 교육부 방침은 일단 나온 상태인 것 같은데 이 관련해서 여론조사 나온 게 있죠? 이 학생들을 등교시켜야 된다 말아야 된다. 네, 서울시 교육청이 지난 18일부터 이틀간 이제 서울 거주하는 초등학교
초등학교, 중학교의 학부모와 교사, 그러니까 학부모 16만 명, 교사 1만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예. 이 조사에서 학부모의 70% 이상이 이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을 위해서 사회적 거리 두기가 3단계로 격상되지 않는 한 조건이 있고요. 예. 전교생의 3분의 2를 등교를 이제 등교 원칙으로 이제 그러니까 기존보다 등교 원칙을 완화해야 한다는 것에 이제 찬성하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예. 초등학교와 중학교 교사들도 절반 이상이 이와 같은 이제 등교 원칙을 완화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조사 결과 확인이 되었습니다. 예. 이게 지금 학부모 16만 명, 교사 1만 명이니까 총 17만 명이 넘는 네. 사람을 대상으로 했는데 표본이 이렇게 많은 표본을 가지고 이런 조사하는 경우가 있나 싶은데. 되게 이제 교육청들 같은 경우에 보면 이렇게 되면 자체적으로 그 시스템을 갖추고 예. 이제 그런 이 관련자들, 그러니까 학부모와 교사 이제 등을 대상으로 상시적으로 많은 이제 대규모 조사들이 이루어지게 되거든요. 예. 이제 지금 서울시 교육청도 아마 그런 시스템에 의해서 그런 온라인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예.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많은 사람을 상대로 해서 조사를 했는데 학부모들 초등학생 학부모들은 74.2%, 네. 예비 중1 학부모는 76.3%가 등교 원칙을 완화해야 된다. 그러니까. 네. 애들을 학교 보내야 된다 여기에 찬성했는데 네. 아까 윤희용 센터장이 3단계로 격상되지 않는 날 전제로 달았습니다만 네. 우리가 한 번도 3단계를 간 적이 없거든요. 네. 뭐 확진자가 막 뭐 세 자릿수 이렇게 막 쏟아지고 했을 때도 3단계를 간 적이 없기 때문에 네. 이렇게 되면 또 뭐 4월에 날씨가 불구고 학부모들과 교사들은 어쨌든 학교를 가야 된다 여기에 네. 찬성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교사들은 뭐 이제 57% 51% 이제 이렇게 나왔으니까 교사들에서도 이제 등교 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의견이 더 높긴 한데 학부모들은 그거보다 훨씬 더 높았는데요. 70% 뭐 80%까지 이제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여기서 보면은 이제 초등학생 학부모가 74.2% 중1 학부모의 76.3%였고 중학생은 뭐 70.7%였는데 학부모들이 어쨌든 저학년인 경우에 또는 신규 학교에 들어가는 학년인 경우에 학교를 가지 않은 작년에 1년 동안 경험이 있었는데 예. 그것이 이제 그 자녀의 어쨌든 정서에 예. 학교를 다니고 있는 것인지 아닌 것인지 또는 학교에 적응함으로써 이제 배울 수 있는 것들을 배우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제 우려감들이 상당히 학부모들 사이에 큰 것으로 보이고 또한 실질적으로 학부모들이 지금 이제 엄마와 아빠 이제 양부모가 다 이제 그 직장을 갖는 경우가 상당히 많잖아요.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현실적인 자녀를 하루 종일 관리해야 되는 데에 따른 이제 부담과 문제점들 이런 것들도 점점 더 좀 인식이 커지게 되면서 이런 여론이 나온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정서적에도 좋지 않고 학교를 안 가는 것이 또 특히 온라인 수업을 하면서 교육 격차가 더 벌어졌고 사교육비 지출이 더 늘어났다 뭐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있기 때문에 네. 학부모로서 학교를 보내는 게 맞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론조사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죠. 지금까지 오피니언 라이브 윤희용 센터장이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